일단 가족들하고 한번 이런 자리를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고궁도 걷고 서울 시내도 걷고 하는 거 취지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회사 동료 통해서 알게 돼서 왔는데 그 애들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억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왔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을 돌아보면서 궁의 소중함도 알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걷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제 또 걸으면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진짜 다들 아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사실 뭐 대한민국에 살지만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는 사실 잘 없죠. 포커스 신문사 경제투데이 프로스펙스와 함께하는 제6회 나라사랑 고공사랑 걷기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서 제6회를 맞이하는 나라사랑 고공사랑 걷기 대회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포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념하고 이러한 희생으로 지켜온 조선왕조의 으뜸 궁궐인 경복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 동쪽의 아름다운 창경궁을 거닐면서 서울 도심 궁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는 유일한 걷기 대회입니다. 현충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서울의 도궁과 전통문화 체험 및 건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하고 좀 제가 궁을 원래 좋아해서 궁 걷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네, 시험 기간이라 지치기도 했는데 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걸어보았어요. 아직은 좀 초반이라서 그렇게 많이 힘들고 하진 않는데 생각보다 햇빛 많이 뜨겁고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냥 궁 보면서 재밌게 걷고 있어요. 내년에 이 행사 만약에 하면 남자친구랑 다시 오고 싶어요.
사람이 이런 기회가 있어서 캐네포가 아마 접수를 단체로 같이 하자고 해서 회사 사람들,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진짜 우리나라 고궁들, 뭐 경복궁도 창경궁도 따로 한 번씩 이렇게 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단체로 참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6월 6일 현충일이고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태극기도 같이 꽂고 흔들면서 이렇게 오니까 더욱더 이제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가족들 간에 또 더 화합되는 것 같고 날씨는 뜨겁지만 정말 재밌고 즐거워요. 학교에서 현장 수업 때 친구들이랑 온 것보다 가족이랑 오니까 더 임금님이랑 신하들의 마음이 느껴진다거나 약간의 그런 마음 들어서 재밌었어요. The reason I came here is because I wanted to experience the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And this event is very popular and it has a lot of unity here because there's many people and it's exciting to be a part of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enjoy. And it's exciting to see all the palaces and to talk with people and to get to know them. So it's very cool. Jim 살았지만 이쪽에 한번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좋은 기회가 돼서 대충이랑 또 와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문화재들이 아직까지 서울에 남아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좀 더 오래도록 보존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은 일반 이런 고궁 같은 거를 걸을 경험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걸으면 길도 알고 또 그래서 한번 걷고 싶었는데 이제 직장 때문에 못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휴일날 한다고 해서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많은 얘기할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어요.